도와주시오. 부상자들이 있어. 뒤를 보시오. 도와주셔서 감사하오. 대법사 사르마티의 제자입니다. 아, 사르마티 대법 천년과를 코앞에 두고 발이 묶여 곤란하던 차에 이리 도움을 주시... 각도사 형! 괜찮다. 그럼 저희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괴요 바랍니다. 분명 천년과가 코앞에 있다고 했죠? 틀림없어. 이 바위 좀 봐요! 바위를 부숴야겠다. 내공을 모두 실을 테니 물러서 있... 그럼 저는 홍약사님께 먼저 소식을 알릴게요. 그래. 상치 않은 나무인걸? 저 열매가 천년과겠구나. 드디어 천년과를 구했구나. 비공술이라는 경공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... 비공술이라고? 자, 1단 도약을 해봐. 그 다음엔 당연히 2단. 좋아. 2단 도약 상태에서 비공술 버튼을 누르는 거야. 아, 한 번 더 비행거리를 늘려볼까? 지금이야.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 번 비공술을 사용하는 거야. 아쉽지만... 비행 도중에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는 못해. 앞으로 슝! 슝슝! 천년관은 우리 청성파가 오래전부터 찾던 것이오. 이리 내놓... 그럴 순 없어. 이쪽엔 목숨이 걸린 다급한 사정이 있어. 대신자 사르마티의 제자라더니 사정을 말했건만 사부님까지 모욕하다니. 말은 필요 없다.
감히 우리 사제들을, 감히 청성파 제자를 죽이다니. 반드시 복수하겠다. 내 사형 반드시 복... 일이 복잡하게 되었구나. 자네 정말로 천년과를 구해왔군.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청성파와 원한을 맺게 되었. 난세의 원한이야 돌고 도는 것. 소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. 천년과는 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네. 천년과는 무슨 맛일까요? 네가 천파공주님처럼 다치면 내 무슨 수를 써서든 천년과를 구해 먹여주마. 아닙니다. 사부님. 늦지 않게 잘 와주었네. 천파,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? 쓸모없는 것들. 내 힘의 원천을 날개를 가져오란 말이다. 당장! 어둠의 목소리 무서워. 안돼! 괜. 여긴 어디죠? 법사님, 상백! 천파, 정신 차리게. 그 무슨 말인가? 무슨... 비천성으로 가야겠네. 네? 비천성 지하 감옥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요?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는 것이지. 정말 지독하네요. 언제 따라온 거야? 도와드리러 왔죠. 저들과 마주쳐 좋을 것 없으니 지나갈 때까지. 죄송해요. 방금 저것들과 눈이. 뭐라고? 이런.
산에 무사한가? 사부님이 오시기도 전에 다 해치우셨네요. 생령이 부하들과 마주쳤으니 생령들에게 들킨 것이나 다름. 죄송합니다. 되었네. 어차피 일이 되었으니 두 패로 나누어 자네는 천파를 데리고 산 빗길을 통해 비천성으로 가게. 그럼 저는 천파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. 천파를 잘 부탁하니.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 공주님 주변의 적을 처리하며 이동하자.